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하루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을 좇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경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야 할지 명확하게 푯대를 삼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능히 달려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희의 마음속에 늘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짐과 씨름에 대한 부담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능히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열정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저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성취하게 너무나 부족한 저희 자신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오늘도 저희가 기대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그 크고 풍성한 구원을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유함과 자율성이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발휘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죄의 병기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를 행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온 마음을 통하여 자원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들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충만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소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거스르고 그것에 반하는 많은 세력과 영향력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무릅쓰며 극복하기에 한없이 연약한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쳐오는 그 세상의 모든 파도로부터 저희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능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담대함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인지 오늘도 저희의 삶으로 명확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능력있게 증거하며 전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어느 한 영역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와 진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주장하시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성취되어지고 드러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주님, 그 열망을 담아 아침 첫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앉는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곧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큰 소동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의 작정은 그저 공간적인 이동의 장소에 여정을 어떻게 그가 계획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 경험하고 있던 흉년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하여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방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 하나님 나라의 본 가지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도록 요청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가 증거한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본가지 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기쁘게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사상적인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이르러 그는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눈을 떠서 감당해야 될 벅찬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의 열망을 굳이 보태지 않아도 우리가 떠밀려 갈 만큼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압력처럼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압력보다도 더 강력한 열망과 열정과 뜻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할 터인데 그 모든 뜻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일들에 초점 맞춰져 있고 일치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다시 한번 분별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삶의 경로들을 살펴볼 때마다 어떻게 고대의 사람이 이와 같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그 삶을 질주해가며 그 영역들을 포괄하는 이와 같은 활동의 범위로 삼을 수 있었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원수되었던 그를 당신의 몸 삼으신 죄인의 개수인 그를 사도 삼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 안에서 그를 강건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거침없이 그의 삶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그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부딪혀놓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감당할 만한 원동력으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품었던 이 작정함,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 소원의 열망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백과 그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구를 돕기 원하시며 어느 영역, 어느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역이 아무리 작은 곳이랄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 가운데 늘 그와 더불어 협력하는 사람들과 동역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늘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얼마나 동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동역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망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아름답게 동역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큰 열망을 품고 늘 도전을 품고 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감에 있어서 참 많은 아쉬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그와 더불어 동역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격을 위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 함께 아름답게 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더불어 계속해서 협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이고 또 자신이 누군가를 파송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혼자 그 모든 곳을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아름답게 협력함으로 그의 열망과 뜻을 이룸에 있어서 겸손하고도 능력있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7천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를 세우신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며 또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협력의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함께 서로 고백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이원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들을 함께 견뎌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서로 분별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있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내가 홀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확인케 하며 서로 더욱 아름답게 그 길을 가도록 동행케 하시는 협력자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구하며 또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더 능력있게 증거하는 곳에서는 더 강력한 반대와 소동이 또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호락호락 허락지 않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더욱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세상의 어둠은 거기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둠의 사역의 중심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장색으로서 에베소의 중요한 우상의 하나였던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일에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지금 어려운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며 바울의 복음 전파에 반대하는 일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지금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제적인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럴듯한 명분들을 더욱 보태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논리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가치들에 호소하여서 우리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반대할 근거들을 채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니는 큰 길로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이 그르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낼 때에 그것이 거의 진리에 준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걸음을 우리가 상실하고 그 길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거의 신적인 진리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이 서서 달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추구하고 있던 그들의 이익에 대하여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업에 이 영업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하는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그 여신의 위엄 자체가 지금 위태롭게 되었다. 그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결국은 가치, 우상에 대하여 그들은 헌신을 다시 한번 북돋우며 그 일로 말미암아 28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아덴에 충만한 우상의 신상과 신전들을 바라보며 분노가 가득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향해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 분노를 가득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억류하여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제자들과 중요한 요직에 있던 그의 친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그는 이 소동으로부터 그리고 이 소동이 지금 야기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오히려 원할 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이 겪고 계신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면제되기를 바랬을 때 그들은 결코 일어서는 안 될 주님과의 친밀함과 동행을 진리의 편에서는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는 그의 지체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는 거기서 면제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동참하기를 원했고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이 한몸 이룬 우리 지체들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사역자로서 전 세계 속에서 오늘 거의 이와 같은 물리적인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영역들에서 사로잡혀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 삶의 형편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헌신케 하신 그러나 이 세대가 그들을 붙잡고 또한 위협하며 그 사역을
또한 지장을 주려고 하는 그 모든 압력에 대하여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뎌갈 수 있도록,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들은 엄청난 소동을 함께 일으키긴 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진리의 기둥도 없었고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도 무엇을 위해 함께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소동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지금 큰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느끼기 때문인데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아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위협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하지 말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이 일이 진정 고발할 만한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재판을 통해서도 또한 총독들에게 고소하는 것을 통해서도 정식으로 민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무 까닭 없는 이 소요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권고를 가지고 그들을 진정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뭉쳐있는 것 같지만 그들 사이에 아무런 구심점도 없고 논리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지탱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이 세상은 쉽게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강력한 태풍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사실은 아무런 진정한 권세도 없는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쉽게 형성되기도 하고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늘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의 강력한 외형적 힘을 가진, 모양을 가진 영향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정체를 명확하게 분별하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설령 우리가 그러한 힘에 휘말려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강력하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였던 이 아데미의 신전과 같은, 그리고 그 신상을 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없지만 이 세상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그 강력한 영향력들 틈바구니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명예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복음이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고 말하며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강력한 연대를 이루고 강력한 힘을 시위하며 우리의 삶에 비난과 위협을 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해 보이지만 헛된 권세에 불과하고 곧 사그러들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고 말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울이 가슴에 품고 달렸던 그 진리를 향한 열정, 주님의 사랑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태풍도 사라지고 말듯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강력한 힘들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게 될 주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일에 함께 헌신된 소중한 동역자들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함께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모든 삶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